일 때문에 집 앞에 2시간 주차해놨는데요. 2시간 사이에 생긴 일입니다. 발자국이 있어요, 내 차에. 근처에 지구대 가서 신고가 가능한가? 그랬더니 아이 뭐 크게 피해본 거 아니고 찌그러진 거 아닌데 그냥 컴파운드로 딱 그래요. 근데요, 범인을 찾기 위해서 CCTV를 다 찾아보고 영상을 찾아봤더니요, 와, 이제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으로 신고 접수하더라고요. 예, 1층 세입자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람이 걸어오네요. 어슬렁어슬렁. 어슬렁어슬렁 새벽 1시 17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떡하나요? 네, 와서 보더니 와서는 자동차 위로 올라가나요? 실끔 남의 집 안을 쳐다보네요, 창문 안쪽을. 그리고는 어떻게? 뭐가 안 보이는데? 가네? 예. 어떻게 한 건가요? 이 사람이요, 요 지붕에 올라가서요, 차에 올라가서 이 안쪽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내 차에 신발장이 남은 거예요. 차가 찌그러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요 안을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요렇게 쳐다본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구대에서 경찰이 하는 얘기가요, 아이, 차가 뭐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이게 신발자국만 남았네. 이거 재물손괴죄 애매하고 또 담을 넘어간 것도 바깥에서 본 거네. 이거 개방된 공간에서 안 해본 거니까 이거 주거침입죄도 어렵고 결국 이거 형사건으로 아무것도 안 되겠는데 이런 식이래요. 차도 찌그러진 거 아니고 혼자 사는 여자 집을 훔쳐보는 거. 저거 뭔가 처벌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발자국만 남아서 쉽게 지어져서 재물손괴죄 안 된다 치더라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을 이렇게 쳐다본 거 어떻습니까? 처벌 대상이다? 처벌하기 어렵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날 한번 그랬대요. 투표 시작! 처벌 대상이다가 92%, 처벌하기 어렵다가 8%. 정답은 2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 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범죄에 처벌 대상하는 법률인데요. 이게요, 스토킹 행위라는 것은 남의 의사에 반해서 남의 집, 직장, 학교 여기서 남을 갖다가 계속 기다리거나 계속 쳐다보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어떻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번은 처벌 못 해요. 제가 옆에 우리 김지영 PD가 지금 열심히 옆에서 제가 말하는 걸 타이핑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이쁘네 하고 한번 쳐다보면 그거 처벌 못 해요. 근데 김재형 PD 집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날마다 쳐다보면은 그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지나가다, 김재형 PD 이쁘네 하고 한번 쳐다봤으면은 그건 처벌 못 해요. 그래서 이거, 이 사람이 그전에도 여러 번한 거, 거기 맨날 내차 위에 올라와서 맨날 쳐다보고 한 거, 그 증거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담을 넘어가서 이렇게 쳐다봤으면, 담을 넘어갔으면 주거침입죄가 되죠. 예,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가 돼요. 근데 바깥에 쳐다보고 한 번이면 처벌 못 해요. 웃기죠? 예. 참.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보험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